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윗과 요나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버거운 일을 준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못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기느냐고 불평부터 하게 되십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도전 의식이 생기십니까? 낙엽이 시냇물에 밀려가는 것과 스스로 헤엄쳐가는 것은 그 길은 같을지라도 당사자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끌려가느냐, 여러분이 인생을 끌고 가느냐는 바로 여러분의 현재 마음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먹기, 실천하기, 그게 쉽지 않지요. 네. 알고 있다면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때 놀라운 열매들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찬양으로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옥재 목사님이 부르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한
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원래 시작은 천천히 불렀대는데 예,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불러서 그런가? 예, 아주 힘 있고 좋습니다. 정말 이 찬송 부를 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믿음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때,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인의 스트레스 퇴치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죠. 예,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싶네요. 예, 첫 번째로 삶에 대한 신앙적 의미를 가져라. 조금 철학적이긴 한데 삶에 대한 신앙적 의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필요한 존재로 보내셨다. 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왜 보내셨을까?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게, 내 직장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어떤 내 인생에 대한 신앙적 의미를 가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두 번째, 성경적으로 균형 있게 사는 방법을 결정하라. 성경적으로 균형 있게 사는 법.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균형, 예, 이것을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밝게 생각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라. 밝게 생각하는 거, 예, 이건 뭐 긍정적인 마인드, 예, 낙관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네 번째,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라. 예. 통제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지만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게을러지기도 하고 막 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삶에 대한 신앙적 의미로 통제한다면 방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개방적인 학습 태도를 가져라. 개방적인 학습 태도. 예.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 모든 걸 꽁꽁 닫고 있지 말고 좀 개방적인 학습 태도, 뭔가를 배우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라. 여섯 번째, 변화를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여라. 예.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점점 없어집니다. 예. 예. 변화가 두려워요. 이게 될까 하는. 예. 젊을 때는 뭐 얼마든지 변화하고 도전하죠. 하지만 사소한 일이라도 예, 변화, 예, 새로운 도전, 이거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학습하고 연습하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그걸 학습하고 연습해야 뭐든지 잘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라. 소극적인 그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어떤 일에든 참여하는 자가 되라. 아홉 번째, 책임 있게 살아라. 예. 마지막 열 번째, 자신을 평가하고 개선시키려 노력하라. 자신을 평가하고 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 나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날리고 새로운 인생, 활기찬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곡의 찬양을 나눌 텐데요. 먼저는 발자욱이라는 혼성 트리오의 행복의 열쇠입니다. 원래는 이 최성원이라는 들국화 멤버가 불렀던 노래죠. 저도 가끔 이 대학생들 채플에 가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최성원 씨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크리스찬 마인드로 부른 노래, 가쓴 가사입니다. 정말 좋은 가사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소망의 바다 2집 가운데서 하늘 소망이라는 두 곡의 찬양 나누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외로워 마요.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린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자욱은 지금 뭐 이제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요. 예. 하늘 소망을 부른 소망의 바다는 저희 다이코 연화단처럼 남성 듀엣으로 시작해서 한 사람은
교회 사역 현장으로 갔고 한 사람은 여전히 열심히 그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뚜엣이 이렇게 오래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 싸워서 이렇게 불편한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 그거보다는 환경상 여건상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소망의 바다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민호기 목사님은 뭐 이제 캠프 사역으로 열심히 바빴고 예. 전영훈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고 둘이 한번 같이 오랜만에 노래 불렀다는 그런 글을 봤는데 저희 다이코나단도 그렇습니다만은 올해 8월 달까지 네 번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혼자들 사역을 했죠. 뚜엣이 영원히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좋은 글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런던 시내의 길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었고요. 그 누구도 이 소년을 돌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구두를 닦아야만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불행해 보이는 삶이었죠. 그런데 이 소년은 그렇게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구두를 닦으면서도 그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소년은 언제나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큰 소리로 외치곤 했답니다. 사람들이 물었지요.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냐? 예,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예.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충격이네. 이게 긍정이 아닐까요? 예. 사람들의 물음에 소년은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세계적인 작가인 찰스 디킨스, 예, 올리버 트위스트의 찰스 디킨슨이었다고 합니다. 디킨스. 예. 여러분, 힘든 환경 가운데서 거인이 탄생한다는 말 있죠. 예. 하지만 어려움을 만난 모든 사람이 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만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 찰스 디킨스는 자신이 닦고 있는 구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짝이는 구두에 비치는 꿈을 보았던 것이죠.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꿈과 비전을 닦았던 겁니다. 찰스 디킨스가 반짝거리는 구두코 위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일이 힘의 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꿈과 비전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곡의 찬양 나눌게요. 먼저 곽재영 목사님의 주여 인도하소서, 그리고 이은수 목사님의 포기하지 않으리입니다. 지치고 상한 나의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지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지치고 상한 나의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지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만 쉬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주께로 지금 갑니다. 주님은 너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많죠? 예. 그러면 처음에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경우들이 저에게는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한번 제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예, 이 자기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참된 신앙은 저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응답되지 않았을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 그게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바꾸어 응답해 주시는 것. 예.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될 때 하나님 안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예.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장가를 갔는데, 예.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학교 숙제가 사실 한국 교육이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숙제를 내준 거죠. 페트병을 칼로 잘라서 뭘 만드는 건데 어른인 제가 해도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었습니다. 예, 토요일 날 그날 이제 지방에 집회가 있어서 가기 전에 아이 숙제를 좀 도와주고 또 주일까지 있다가 와야 되니까 월요일 날 이제 바로 이제 숙제를 해서 가야 되니까 그걸 도와주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무리를 다 채 못하고 제가 집회를 가야 될 시간이어서 이제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아이들이 그때쯤 되면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죠? 아, 저걸 다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말고 그냥 가니까.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준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졸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제가 하면 안 돼요? 안 돼, 위험해. 칼이니까 위험해. 아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근데 제가 갖고 애가 고집을 피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판단에도 조금만 하면 되니까 야, 근데 칼인데 조심해, 위험해. 조심해야 돼. 조심히 잘해봐.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애가 나가서 하다가 조금 있다가 아빠 피나요. 겉바 이 녀석아, 그 위험하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저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휴지 뜯어가지고 그 피난 데를 이렇게 꼭 누르고 있어. 그러면 피가 멎을 거야. 조금 이렇게 이제 상처가 난 줄 알았지요. 알았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빠 피가 안 멈춰요. 그리고 가보니까 세상에 손가락이 너덜너덜하게 잘라졌습니다. 이 엄지와 검지 사이가 예, 이렇게 완전 살이 그냥 쭉 찢어져서 그 얘 신경이 완전히 잘라졌어요. 예, 운동신경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아이를 그냥 옷 입다가 양말도 못 신고 들쳐있고 응급실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토요일이라 뭐 또 응급조치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아이 손 기능이 70%밖에 안 돼요. 예, 그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진정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은 하나님 안 주세요. 근데 우린 자꾸 달라고 졸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꾸어서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안 주시는 게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곡의 찬양 드릴게요. 네, 제가 부른 온 맘 다해 하고 이경미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섬기리. 온 맘 다해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어둡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인생에서 높이 올라가는 순간이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기가 높을 때, 뭐 그런 말도 있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때 떠나라. 예.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 그때 박수를 바라보고 인기 바라보고 이러면 우리가 타락할 수 있지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군중들의 환호성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뭐 그때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구세주다. 네. 네. 메시아다. 우리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굶지 않겠다. 네.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를 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환호성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군중을 해산시키고 산으로 올라가셨죠. 공격받는 것도 위기이지만 높이 드러나는 것도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진급을 하고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예,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예.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군중들을 버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묵상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또 두 곡의 찬양 나눕니다. 최미 사모님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윤지영의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죠. 내 죄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다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주여 이죄인이 전영대 목사님의 찬양을 소개하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넘어가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는 주님. 예. 저는 다윗과 연하던 황국명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평안하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받기 원합니다.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